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15절부터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인데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혹은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라는 뜻이죠. 근데 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사자성어보다는 아주 간편한 단어를 최근에 선호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의미가 썩 좋은 의미는 아닌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근에 젊은 분들과 소통을 하려면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존버입니다. 존버. 의미를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략 한 30%만 아십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은 소천하신 어떤 작가님이 이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존버 정신이 참 중요하다 하면서 이 뜻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존경받는 그날까지 버티자. 이런 의미죠. 존경받는 그날까지 버티자. 그게 존버입니다. 뭐 다른 의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로 정의하십시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지금 주식을 존버하자. 혹은 어떤 물건을 살 때 올해 상품 말고 내년까지 존버하자. 막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 존버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면서 셀 수가 있느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시청각 자료까지 활용하시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식을 하는데 일방적인 언약식이었어요. 무조건 내가 이거는 내가 반드시 이룬다 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설득의 방법들을 다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자 버티질 못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요 오래 존버한 겁니다.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버틴 겁니다. 누가 1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누가 10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존경스러울 만합니다. 이 사례가 이거 도무지 못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요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불임으로 고통받는 커플이 약 8천만 쌍입니다. 불임의 원인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3%, 33%가 있는데 한 20%가 양쪽 다 원인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의 난임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떤 남성의 생식 능력이 저하가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불임이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꽤 많은 불임 부부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자녀를 갖기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도요, 오랜 기간 기도를 했어요. 정말 뭐 거의 10년을 가까이 기도를 해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8주차 때 유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과 그 서러움과 그 눈물, 그 눈물의 무게를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요, 그걸 뭔지 모릅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요. 사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례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사례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둘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베스트였습니다.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택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차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차선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차선으로 생각한 게 엘리에셀이었죠. 사라 입장에서 차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갈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내놓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거의 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것은 굳이 계속 그 부부 사이에 자녀만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사례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출산을 못한 거냐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기다리다가 지친 사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딱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진리가 아니라 그 생각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그게 그녀의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이 집어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결론으로 삼아요. 그리고 대안이자 차선책인 그것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그 아이디어를 말을 함으로써 실행이 옮깁니다. 모든 것의 이 시작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변질이자 왜곡이죠. 바로 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을 왜곡시키는 데 달인입니다. 아니,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너무 그걸 잘해요. 창세기 3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장 17절에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먹을 것 죽는데 왜 주셨을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이 그 말씀을 들은 그 다음에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죠. 아담에게만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말씀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어느 날 뱀이 누구에게 올까요? 아담이 아니고 전해 들은 하와에게 옵니다. 여러분, 뱀이 왜 하와에게 오는지 아시죠? 하와는 말씀드린 대로 직접 들은 자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자기 때문에 약간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들은 게 아니면 보통 우리가 무슨 통신이요? 카더라 통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렇다더라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으로 듣는 것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온 거예요. 아담에게 왔으면 아마 반박이 있었겠지만 하와에게 오니까 이제 이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탄은요 물론 머리를 공격하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만들고 비집고 들어와서 공동체든 가정이든 부부든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약한 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이니 아니냐, 사단은 거기에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물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사탄의 장기는 의심을 불러 일어넣는 것이죠. 품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말을 자주 쓰냐면 뭐 절대로, 전부, 모두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앞에 부사를 넣어가지고 약간 의심을 하게끔 만듭니다. 다행히 하와는 아담을 통해 주신 말씀을 비교적 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 3절에 이제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기억을 했어요. 잘 기억했습니다. 대단하죠? 전에 들었지만 잘 기억했습니다. 근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자, 숨은 글자 찾기입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자세히 안 보면 뭐가 빠졌냐면 반드시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 반드시가 빠지니까 이제 죽으리라가 죽을까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확신의 강도가 좀 떨어지죠. 반드시 죽는다다가 죽을까 노라로 바뀌었어요. 그 뉘앙스의 변화의 차이를 사탄이 캐치를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뭐 한다고요?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오냐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탁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의 허술한 믿음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뱀의 말씀이 무서운 거거든요. 얼핏 보기에 여러분 거의 90%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데 있습니다. 아예 다르면 분별을 합니다.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시죠? 아예 다르면 다 알죠. 거의 갖고 끝단자가 다르다. 그게 이단이죠. 그게 이단이에요. 거의 다 같아요. 근데 하나가 달라. 뭐가 달라. 이게 이단이죠. 그래서 영어로 비교해보면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전해준 말이 거의 90%가 같은데 단 하나가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영어로는 You will certainly die입니다. 자, 잘 기억해 보세요. 저 단어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마귀는 어떻게 그걸 바꿨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You will not certainly di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이렇게 들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요 이 not을 강조하면서 살짝 말씀을 바꿔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은데 이 not 하나 차이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죽을 리가 없지. 아니, 아담이 분명 이 죽지 아니하리라, 즉 not을 못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you will not인데 이걸 못 들고 you will certainly die 이것만 들어서 문제가 된 걸 거야. 분명히 not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뭔가 그때 어떤 그 전화기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하나 단어가 빠졌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담에게 딱 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내가 직접 들었어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버금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먹습니다. 아담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도 먹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먼저 말하기는 좀 그래.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아내가 주니까 그냥 뭐 내 책임 아니야 하고 이제 먹는 거죠. 자기도 먹고 싶었다는 거죠. 먹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야? 하와가 져야 됩니까? 아담이 져야 됩니까? 가정의 가장은 남편에게 있죠. 이 남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아담이 책임 전가를 아내에게 합니다. 아담이 핑계를 잃게 되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한 그 여자랍니다. 이제 막 싸우게 되면요 막 이름도 사라지고 막 너 나 할 거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그 여자가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여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난 이 아담과 하와의 열매입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었을까요? 선악과만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기로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알려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것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야, 얘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예요. 뭐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 자체에. 그래서 이 선악과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께 있는지 다른 곳에 있는지 알게 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선악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분명 하갈은 애굽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그 섣불리 내려갔다가 고생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올 때 얻은 아마 여정이었을 겁니다. 13장 이후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언급이 돼요. 이 하갈은 마치 선악과 같은 존재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들이 과연 내가 한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저버리고 좀 더 쉬운 선택을 할 것이냐를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갈이에요. 하갈은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최선 대신에 차선으로 택하는 것이 바로 이 하갈입니다. 근데 너무나 흥미롭게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듯이 이번에도 사례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말씀의 왜곡이 시작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하셨습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까 아담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여보, 당신의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야. 우리 사이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셨고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어. 하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혼란에 대한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가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남성 리더십,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토요일 아침마다 8시 반에 우리 남성교회 기도회 미팅이 있죠. 네. 밑사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흔들리는 사례를 붙잡아주지 못하고 거기에 말없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아내의 제안을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냥 말없이 동의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그냥 agreed, 아브라함 agreed, 그냥 동의했다는 거예요. 둘이 그냥 한 마음이 되었어요. 엉뚱한 곳으로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선악과 같은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단 한 번의 동침으로 아이가 생겨요. 자,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분명 사례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벌써 나타나는 것이 멸시입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해요. 사례가 너무 속이 상해서 이 모든 모욕은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라면서 그 남편을 막 비난을 하죠. 그것이 4절입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식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부부싸움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책임을 졌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왜 내 책임이냐 이거예요. 당신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냥 잤을 뿐이다. 이렇게 막 하면서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를 하죠. 그리고 하갈은 결국 도망을 가게 돼요. 나중에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죠.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자연적인 차선책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적인 차선책이 가져온 결과가 이스마엘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스트에 적은 bad가 아니고 good, 좋은 것이다. 베스트에 적은 최고의 적은 bad가 아니고 good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갈은 그 당시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차선책 좋은 대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갈을 취한 결과인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하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길 좀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한 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뭔가의 열매는 있는 것 같지만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거 무슬림의 이 선주 아니냐. 그래서 뭐 그들에게는 선교해서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배척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가깝습니까? 무슬림들에 가깝습니까? 그쪽이 더 가까워요. 혈통으로 따지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비록 유업을 받지 못하였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지금 알라라고 하는 거짓된 신을 믿고 있어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한 선교 그리고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다 모든 것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바로 성급함입니다. 여러분 성급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성급함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자신의 타이밍에 맞게 앞당기려는 시도죠. 성급함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불신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열매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약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 자신이 그분의 보좌에 앉으려는 욕망이 바로 성급함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보자면 성급함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버리고 그분의 손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뒤에 남겨두고 자기가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답답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하기 쉬운, 아주 쉬운 유혹이에요.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성급하면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식이 틀렸음을 내가 확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실 때에 어느 쪽이 내게 더 유익인가, 어느 쪽이 더 쉬운 길인가로 선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냐, 무엇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해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좁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인내하고 버티고 정말 그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거, 이것이 좁은 적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깁니다. 3년이 지나도 안 되면 사실 초조해지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새벽에 금년 철야에 오셨었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든지 제가 뭐 그 상황을 아니까 그분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녀를 못 가지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더군요. 어떤 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등이 뒤로 젖혀지잖아요. 우리 남자들도 배가 나오면 약간 뒤가 이게 젖혀지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팔자 걸음으로 되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았냐면 임신하지 못한 그분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한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배가 나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배가 나오면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지금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 나 지금 놀리는 거냐? 나 놀린다고 지금 배 내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몸도 마음도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원망을, 하나님 왜 저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 참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결국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았습니다. 그걸 이제 보진 못했지만요. 나중에 그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부부는요. 17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7년이면요. 사실상 아이 못 낳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백한 불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자녀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아, 우리는 자녀 못 갖는다.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한 그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정말 사랑을 이렇게 키웠는데 딸을 갖게 됐습니다. 17년이 지나고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본인들도 놀랄 만한.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얼마나 사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둘째 아들까지 줬네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와, 저도 그걸 보면서 나이가 40대 이제 중반 넘어가셨는데 막 그 나이에도 가능하구나. 뭐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 같은 경우 물론 뭐 나이로 따지면 뭐 90몇 세까지 하지만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대략 따지면 뭐 비슷한 나이가 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이 무조건 모든 불임 부부들이 자녀를 얻을 것이다 라고만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자손이 상징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무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자손, 단수로 말씀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단지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라면 보실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녀를 낳느냐 못 낳느냐, 혹은 시험과 나귀를 하느냐, 혹은 입양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냐, 나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죠. 오늘 본문 보세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그냥 바로 생기잖아요. 단 하룻밤에 생명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는 자녀를 바로 안 주시냐? 하나님의 관심은 또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약속의 성취, 목적도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느냐, 그 부부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그들도 신실한 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자녀 주기를 미루시냐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왜 이리 더딘 걸까요? 무엇을 하기 전에, doing이기 전에 being,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나 귀하지만 여전히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자녀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들이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커플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녀가 없어요. 대신에 뭘 했냐면 아주 가난한 나라에 가서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100명, 150명, 거의 2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섬기며 돌보며 먹이며 가르치며 나중에 그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예요. 육신의 자녀는 낳진 못했지만 믿음으로 낳은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더 많은 믿음의 자녀들, 뭐죠? 무별들을 이미 주신 것이거든요. 어떤 부분은요 둘째를 입양했습니다. 키우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핏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딱 보잖아요. 첫째는 자기가 이제 낳은 아들이고 둘째는 입양인데 첫째보다 둘째가 진짜 아들 같고 첫째가 입양한 아들 같아. 너무 그 입양한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육신의 자녀를 낳는가 못 낳는가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원하는 약속이 성취되는가 못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정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도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나님 바로 그 과정을 더욱더 귀중하게 주목하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인내 시간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뭐예요?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제품은 그냥 대량 생산이죠. 엄청 많고 단시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작품은 전 세계 단 하나예요. 그리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오랜 장인의 고뇌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를 영어로 handiwork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이란 뜻이거든요. 이 poema라고 했습니다. poema는요 제품 아닙니다. 상품 아닙니다. 명품도 아니에요.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에서 시편 92편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수 이루신 업적, 이 업적이 바로 이 포이에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손수 이루신 업적이자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빚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오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비가 내리고 땅에 들어갔다가 포도나무가 심겨서 그 비가 변화의 흙과 영양분이 되어서 포도가 되고 그것이 다시 즙이 되어서 숙성이 됐을 때 포도주가 되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된 다음에도 숙성의 시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잖아요. 단시간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급함으로 인한 선택, 이 차선책이 하갈이고요. 그 열매가 이스마엘이라면 오랜 기다림의 열매는 바로 이삭입니다. 성급함은 이삭을 이 세상의 수많은 상품과 제품 중 하나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아주 죄된 욕망이에요. 그러나 이 오랜 기다림의 인내는 결국 이삭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인고의 시간이 됩니다. 자, 결국 이 이삭이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걸작품이 될 때 비로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를 주기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먼저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급함이라는 불순물인 이들을 걸작품으로 빚기 위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뭘까요? 그것이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성급한 자선책, 하갈을 취한 두 번째 결과, 첫 번째 결과는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침묵입니다.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16절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언제요? 86세예요. 근데 자, 그 다음 절이 17장 1절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단 한 절과 한 장의 차이인데요, 몇 년의 차이가 있습니까? 13년. 13년이 이미 흘러버렸어요. 13년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13년의 기간이 왜 왔다고요? 성급한 나의 자선책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감추세요.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왜 저번에 애굽 내려갔을 때에는 가서 구해 주시더니 왜 이번에는 구해 주시지 않고 뭐 이렇게 막 자기네 얼굴을 숨기시는가? 그때는요, 믿음이 약했을 때니까. 지금은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린 겁니다. 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완전히 저버린 불신앙의 완전 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
하시는 것이자 그분의 얼굴을 감추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뒤에 두고 앞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동행하는 줄로 여기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그냥 거절을 한 것이죠. 사례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는다고 분명 믿었습니다. 사례도 아브라함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너의 방식대로 한번 해보렴 하고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입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느끼는데 다른 말로 하면 훈계 혹은 훈육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징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적 징계라고 불리우는 말씀을 통한 징계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안 되면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외적 징계 혹은 환경을 통한 징계, 훈련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꾸 찔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뭔가 심령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적 징계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우리를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지금 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에나 내 안에 감추어진 탐욕과 탐심과 헛된 야망, 허영, 내 안에 감추어진 우상들을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양날의 검은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계속 못 믿으니까 뭐 하신 거예요? 내적 징계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게,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계속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늘 안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뭐라고요? 외적 징계, 환경을 통한 징계를 주시는데요. 환경을 통한 징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 아주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어떤 사건이 갑자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져가지고 내가 환경적으로 정말 막 눌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터져요. 다 이게 뭐냐면 환경으로 통한 외적인 징계. 왜? 우리가 못 알아차리니까.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이미 말씀을 주었잖아. 너는 거기로 돌이켜야 된다.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내 약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를 신뢰해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외적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아시죠? 얘들아 밥 먹어라. 뭐, 옵니까? 안 옵니다, 애들이. 점점 그 피치가 올라가, 쫙쫙 올라가다가 이제 막 엄마가 요리하다가 칼 들고 가죠. 얘들아 밥 안 먹을 거야, 이래. 외적 징계가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대놓고 반대로 가네. 완전히 다시 있어. 니느웨 반대편으로 그냥 대놓고 갔는데 마침 그 항구에 배가 있었어. 야, 기가 막히네. 이 길이 열어주네. 그거 속는 거죠. 길이 열렸다고 가면 완전 하나님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보내시죠. 풍랑을 보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그의 목숨을 거의 그냥 물에 빠뜨려서 죽일 뻔하다가
물고기를 통해서 3일 밤낮을 거기 있게 하시죠. 시커먼 컴컴한 곳에 있게 하신 다음에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항복할게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함으로써 그가 어디로 돌아가죠? 첫 번째 말씀, 니느웨로 가라. 주님, 그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외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적 징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안 듣게 되면 다음 주에 여기 못 오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좀 그렇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급한 마음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데 너무 더뎌서 놔버리고 앞서 가고 계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나 혼자 먼저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오래요. 자기가.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감추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중에 오랜 침묵과 부재 혹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 것 같다고 느끼신 분 계시다면 한편으로 그것은 참 괴롭고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괴로운 일인데 근데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만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징계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생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찔리고 혹은 환경을 통해서 부재를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그러고 계시다면 너무나 괴롭지만 동시에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사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I don't care. 뭐 알아서 살아. 그냥 나는 너 케어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정죄죠.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근데 징계가 있다는 것은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하다를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하는데요, 훈계하다 혹은 훈육시키다 혹은 제자화시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성급함은요 불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성급함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나의 차선책 하가를 취하게 합니다. 성급함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나의 방법과 시간에 맞추고 싶은 죄된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며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침묵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정한 성급한 결정, 차선책을 택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요 입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선교주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든 입양하는 것이든 선교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든 뭐 수술이든 내가 취하려는 그 어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더 의지하게 만들며 동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면 이 핵을 제가 취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는가, 더 동행하게 만들고 더 그 이후에 더 주를 붙잡게 만든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그분과 멀어지게 하고 내 힘과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하갈이고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하나 저기 예화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수능 학부모 기도회 때 오신 윤정희 사모님 혹시 아십니까? 오셨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책이 이제 내용도 나와 있지만 11명을 입양해서 키우시는 사모님입니다. 남편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습관성 유산으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뭐 그것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아이를 봤는데요. 고아예요.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픈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병약하고 아픈 아이들을 입양을 하십니다. 뭐 폐쇄성 모세기관지염을 앓는 아이가 있었고요. 구순구결 이 언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있고요. 특히 이런 아이들을 주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다려서 낳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이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기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하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사랑이는 걷지를 못해서 보조 신발을 신은 채로 기어들어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믿음 없이는요,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민이와 이 사랑이를 안고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비록 하민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언어장애, 2급 판정에 이 구순구개열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말도 잘 못하고 5살에 되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정상적인 아이래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이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신발 없으면 걷지 못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안아도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야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장애 등급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래요. 근데 보이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모님이요,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것을 믿고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하민이가 자라면서 동네에서 놀림을 당합니다. 애들이요, 이제 그 아이들은 뭐 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겠죠.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들이겠죠. 그런데 그 하민이가 이방이잖아요. 게다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막 에베베베 이러면서 놀린 거예요. 얼마나 아이가 상처를 받았을까. 사실 말을 잘 못할 뿐이지 알아듣고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이 하민이가 엄마라고 부르는데 입양한 이후에도 3년 이상이 걸렸대요. 그리고 사랑이는 이제 진단을 받기를 키가 140 이상 못 클 겁니다. 얘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 엄마가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들이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그 아이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길러냅니다. 그래서 하민이의 꿈이 어렸을 때 이거였대요. 자기처럼 아픈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을 갖게 될 정도로 워낙 서럽게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민이가 자라서요, 카누 충북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금메달을 땁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지금은 선교사를 꿈꾸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140밖에 못 큰다고 그랬잖아요. 140이 아니라 168. 이게 둘 다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둘 다 168cm 이상이 되어서 걷고 뛰는 건 기본이고 뭐 보조 신발 신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 신발을 신고 강원도 쇼트트랙 대표 선수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무엇이 믿음으로 낳는 것이고 무엇이 성급한 걸까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낳은 아이를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기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스마엘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르지 않으면 하갈 아닙니까? 내 아이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가 이삭 아니에요? 믿음으로 양육하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과연 믿음으로 낳는 것이고 성급한 것이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갈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친자녀를 키우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갈을 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를 입양하더라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면,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면, 정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약속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길이 다 다른 거죠. 누군가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믿음으로 입양하는 것이 또 맞을 수 있어요. 그것이 더 큰 믿음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길일 수 있어요. 각자의 상황과 삶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어떤 길이 더 쉬운가, 내가 쉽게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인가, 그게 아니라 어떤 길이 더 나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것인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과 같은 쉬운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삭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해서 오늘 각자에게 다 다른 믿음의 길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여 그 믿음의 동행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을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 은혜라고 한 찬양을 작곡하신 분인데 이 가사가 참 좋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가겠습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부르면서 할 텐데, 우리 1절은 우리 함께 찬양팀이 부르시고 우리 2절부터 함께 우리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세 가지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더 쉬운 길을 바랬던, 또한 성급한 차전책을 취하려 했던, 그 하가를 취하자려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주의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여 쉬운 길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다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 손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쉬운 길, 차선책, 육신의 길,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이 믿음을 요하는 길이고 날마다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바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지연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는 기쁨이 아버지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아버지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길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가장 좋은 길을 우리 예비하신 하나님,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 온전히 접근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참 귀히 여기시고 또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 그것은 사실 언제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과 비전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doing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being이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이루어지면요 제품은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여러분은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업적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주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주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되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목적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계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포이에마로, 하나님 핸디워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작품으로 하나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품이나 아버지 하나님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믿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의 시간들, 아버지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버지 그 연단의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주여 친히 끌어주시고 친히 그 모든 아버지 열매를 아버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강단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혹시 앞줄에, 계단 앞줄에서 하실 분들도 한 줄까지는 괜찮겠습니다. 그 뒤에서 우리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도 우리 기도 후에 앞에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쓰셔서 나오시면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통 징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재정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병원에 입원하면서 하나님께 저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보다 성급하게 나가려 했던 것,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내 자신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그 외적인 징계, 환경을 통한 징계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환경을 우리를 징계하심을 믿고 다시 그 말씀으로 무엇보다 신실하신 그분께로, 주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 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침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질병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 징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창피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한 자를 징계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어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시선을 되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뉘었던 마음들, 우리의 갈라졌던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마음들, 주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직장 가운데 주여 회복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만 약속의 말씀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사람, 공성하신 사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할렐루야 지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위로에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온전히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기의 귀가 아버지 들여 주시되 하나님의 전구 같은 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